62세분은 몇 살 아내분 만나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38세. 20살이 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한국에서 들으시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몇 살까지 보셨어요? 30살. 띠동갑 두 바퀴 반.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여성과 이혼을 했는데 근데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되나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저 한국에서 이혼 한번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제 아내도 베트남 여성이에요. 제가 이게 마지막 직업입니다. 국제결혼 어떻게 하는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 베트남에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는요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을 한국 남성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동그라미 국제 결혼 임실장입니다. 지금이 아침이잖아요. 보통 베트남에 언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대개가 호치밍으로 가는 경우는 6시 45분 비행기가 첫 비행기고요. 네. 베트남 북쪽 하이퐁은 7시 15분 비행기가 첫 비행기라 그 정도 시간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요거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제 아내도 베트남 여성이에요. 제가 이게 마지막 직업입니다. 내가 신랑님들보다 먼저 이제 베트남에 왔는데 먼저 경험도 했고 또 제 아내도 만났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신랑님들한테 저는 좀 올바른 길을 안내해보고 싶어요. 국제결혼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에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에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재밌으실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정도 많고요.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고객이 여성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저는 북쪽 하이퐁으로 올라갈 거예요.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 많이 하세요. 버스, 3.5톤, 5톤, 덤프, 펌프카, 뭐 택시만 없었네. 그래요? 왜 그러면 그분들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대요. 주로 가입하시는 남성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적게는 30살부터 많게는 65세까지. 62세분은 몇 살 아내분 만나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38세. 20살이 넘게 차이 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한국에서 들으시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 남성은 국제 결혼을 좀 늦게 선택하고 베트남 여성들은 좀 일찍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는 평균 15살에서 25세 그 정도 차이 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체크인 하러 가야 되니까 베트남에서 PD님 뵙겠습니다. 몇 시간 걸리나요? 하이퐁은 4시간 반 정도. 그럼 푹 자고?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요. PD님. 베트남 하이퐁에 도착했습니다. 실장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저는 이제 우리 통역들 만나고 네. 조금 뒤에 우리 신랑님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 신랑님을 저희가 안내를 할 거예요. 통역분들이 어디 계세요? 우리 이쪽에 우리 동그라미 통역 루비와 혜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역사를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랑님과 신부님이 서로 언어가 안 되잖아요. 네. 신랑님은 베트남말 모르고 신부님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통역사의 역할이 국제결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신랑님이랑 통역사분들이랑 다 같이 하루 일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일단 점심 식사를 하고 저희가 호텔로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맞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 맞선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네. 저희 신랑님이신 거예요? 네. 자, 우리 혜진이 우리 루비예요. 신랑님 갈까요? 베트남 처음 오실 거예요. 네, 처음 부부하고 이것만 가봤어요. 저희는 택시가 두 대예요. 네. 따로 탈 거예요. 신랑님 좀 이따 만날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가족들을 좀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은 우리 신랑님들이 뭐 신부님 가족한테 지속적으로 뭐 돈을 보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현실은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다는 말을 못 하는데 어떤 신랑님들은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친정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아직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은 1년에 무슨 기념일 정도 명절이라든지 부모님 생신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네, 좀 융통성 있게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럼 주로 결혼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베트남 신부님들은 보통 19세부터 국제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9살부터 이렇게 결혼을 하신다고 치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랑님들은 보통 국제결혼을 35세부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베트남 신부님들은 19세에서 20세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평균 15세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몇 살까지 보셨어요? 30살. 띠동갑 두 바퀴 반. 그렇죠. 저런 게 베트남 오리지널 건물들인데 여기는 이제 공항도 가깝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도시 같은 건물들이죠. 베트남 하면은 아직은 한국보다 개발이 덜 됐다 뭐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전혀 안 그래 보여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식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시가지 중심가로 들어가면 옛날 베트남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랑님들이 베트남에 오면은요 네. 처음에는 아직은 어색하잖아요. 그럼 신랑님들은 언제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아세요? 신부님을 결정했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신랑님들이 조금 마음들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 웃는 모습이 훨씬 많아집니다. 신랑님이 저한테 네. 나는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키가 가장 중요한 조건인 신랑님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런 신부님과 비슷한 여성을 제가 소개를 해보는 거죠. 신랑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신부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보나요? 외모냐? 성격 마음이냐 대다수는 그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로 국제결혼회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남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각자들 다 사연이 있고 초혼남도 있고 재혼남도 있고 젊게는 30세부터 많게는 65세 정도? 재혼남들은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여성도 꼭 한국 여성과 해야지 된다 생각들 안 하세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거지. 아까 루비님이라고 하죠. 루비, 네. 루비님은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랑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거의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알고 지낸 사이는 6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루비는 저 이제 일을 시작해서 2년 네. 정도 된 거고 담비나 혜진이는 6년 전부터 이제 같이 일을 했고. 그러면 루비님 같이 일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저? 우리 신장님이요? 진정해요. 우리 회사는 진정한 회사예요. 네. 신랑한테도 잘 해주고 상담이나 이렇게도 신장님은 잘 해줘요. 네. 생각보다 국제결혼회사 사장님들이 신랑님들한테 조금 불친절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그냥 상담할 때는 친절했는데 막상 베트남에 왔을 때는 조금 불친절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신랑님들이 상담할 때는 알 수 없겠죠. 네. 실장님은 그럼 베트남에 예. 며칠, 한국에 며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정도는 한국에 있고 네. 3주 정도는 베트남에 있고 아. 일주일 동안은 한국에서 신랑님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안내해드리고 3주 정도는 베트남에서 신랑 신부님을 직접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아내분은 한국에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니 제 아내는 요 하이퐁에 있어요. 우리 아내는 저희 기숙사 담당. 왜 그런데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신부님들이 약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아내분은 어떻게 하다가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마담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마담이라고 하는 분들을 베트남 결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빠 이 친구 어때? 이래가지고. 지금 아내분이 몇 년째? 지금 결혼 생활은 한 2년 정도? 이제 막 신혼이시네요, 그러면. 행복하시겠네요. 우리가 2년이 이제 신혼인가요? 애 마지막 선택이잖아요. 난 내 아내한테만큼은 그래도 참 좋은 남편이었다. 이런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여성과 이혼을 했는데 그 여성한테는 그런 생각을 못 갖게 해줬는데 이번만큼이라도 저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되나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저 한국에서 이혼 한번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예, 제 아내한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죠. 이 익숙한 차가 보이네요. 우리나라 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에 안내해드려. 신랑님 쉬셔야 돼. 이제는 신랑님 그 호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은 호텔 가서 이제 좀 정리하시고 좀 휴식 취하고 좀 샤워도 하시고 이제 신부님 만나러 가는 거죠. 국제결혼 어떻게 하는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베트남 고급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고급 빌라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베트남에 주택을 하나 짓고 싶을 때 네. 우리나라 50평 정도의 주택을 지으려면 약 4,800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면 베트남에 집을 이쁘게 하나 질 수 있어요. 집 있으신가요? 베트남에? 저는 아직 집은 없고 임대해서 살고 있어요. 일단 저 내려서 네네. 신랑님 좀 안내할게요. 저는 이제 철수했다가 맞선 보기 1시간 30분 전 신랑님하고 이동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수의사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신랑님도 예. 이렇게 와서 이제 촬영도 동의를 하셨다는 거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오늘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신부님을 만나지도 못하셨고 내 아내를 지금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아마 지금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러실 거예요.